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따라잡기가 참 힘들죠. 아마존의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물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후발주자들이 이제 너무나 대형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멈칫하는 그런 사이에 쿠팡이 수십억 조를 이름 들여가지고 소위 로켓 배송 체제를 완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마트의 수장을 정용진 부회장이 이제 회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이제 이 증권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왜 어렵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본인들도 잘하려고 노력 안 했겠습니까? 이제 첫 번째는 자회사인 신세계 건설이 상당히 실적이 부진했고 다음 두 번째는 이마트의 수뇌부가 온라인 영업과 오프라인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되는 부분에 전략상의 혼재가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G마켓도 이름 인수하고 옥션도 인수하고 그렇게 해서 잘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온 겁니다. 이제 보고서를 쓰는 사람은 뭐 편하게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업인 유통업에서의 전략 혼선이 발생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어느 쪽에 힘을 실어야 될지 여러의 갈팡질팡한 모습을 보였고 다른 카테고리 비즈니스도 잘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지는 못하는 바람에 이도 저도 잘 해내지 못했다. 쿠팡에 대항하고자 G마켓 옥션을 무리하게 인수했지만 물류 통합을 이루내지 못하는 바람에 영업권 상각과 손상 차손으로 회계장부를 얼룩지게 만들어버렸다. 물류 시스템이 그냥 핵심 경쟁력이니까 그거를 이미 쿠팡이 완성을 한 거죠. 그래서 역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영업이익이 10년 전에 4분의 1이 됐네요. 8천억을 넘던 영업이익을 달성한 사업이 지금은 2천억을 채 못 채우고 있다. 이마트의 실적인 겁니다. 이런 어려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정용진 이제 회장이 이제 지휘봉을 갖게 됐는데 뭐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이렇게 사업이 조금 흔들흔들하게 되면은 온갖 사람들이 다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거죠. 쿠팡과 중국의 알리익스프레스의 공세에 흔들리는 유통 1위.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수장을 맡은 신임 회장에게 초미의 관심을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저 양반이 이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성장할 때 작은 사업을 했던 그런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부자라고 해서 이런들 밥을 네 그릇 먹는 것은 아니다. 큰 부자는 큰 부자 나름대로 작은 부자는 작은 부자 나름대로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자리가 그 사람의 이름 권위를 보장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그 자리가 권위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자리는 실적이 뒤를 따를 때 권위와 존경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게 그 회장이 회장 일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러면은
뭐 어김없이 뭡니까? 예. 그냥 나쁜 평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리가 뭐 그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기업에서는 그냥 숫자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로.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당장 예, 한 분이 말씀하셨네요. SSG 야구단도 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참 사업하는 게 사르른 판을 걷는데 한 4, 50년 어마어마하게 잘해왔지 않습니까? 롯데라든지 신세계가 난공불락이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범죄할 수 없는 양강체제였는데 그게 신생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판을 깨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뒤집기는 어렵죠. 어제 한 분이 말씀하셨대요. 자영업 위기에. 옥션하고 쿠팡의 이름들 배송이 어마어마하게 시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옥션에 걸리는 배송 시간하고 쿠팡에 걸리는 시간이. 옥션이나 G마켓은 진짜 잘 팔고 나갔죠. 이번 인사 조치는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 정체되고 외형이 쪼그라들고 이마트 영업이익률이 1.1%니까 어마어마하게 위기죠. 1.1% 정도가 되면 최소한 6%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마트와 신세계를 합친 총 매출이 2022년 37조 1452억에서 1조 정도 줄었다. 같은 시기에 쿠팡 매출이 전년보다 20% 늘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왼쪽은 온라인 업체인 쿠팡하고 오른쪽은 이마트하고 쿠팡은 여러분 영업이익이 계속 신장되지 않습니까? 1037억 1133억 돈을 많이 남기네요. 흑자 전환을 한 다음에 이마트는 이게 아주 들쭉날쭉하네요. 외형도 뭐 여러분들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태고 거의 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주가지 않습니까? 주가 전체를 보니까 잘 나갈 때는 한 30만 원 정도 나갔네요. 6만 원대까지 지금 떨어진 거죠. 어쨌든 정용진 회장이 심기일전해가지고 난국을 잘 수습을 해서 다시 이런 재건을 해야겠네요. 근데 오프라인 영업이 워낙 여러분들 중요해지고 쿠팡이 워낙 여러분들 압도적인 그런 우위를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투자를 하자니까 참 리스크가 따르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죠. 진짜 강자 만난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